그건 내 의무였고 내 짐이었다. 동승아 겐지 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반주 대기 중. 그런 손 모양을 해? 아니 몰라. 네, 오늘은 들었다시피 한조 메이크업입니다. 오버워치 코스프레 중 최초 성별 전환 영상, 두 말 없이 시작! 먼저 피부를 정돈해주고 시작한다. 글리오 킬커버 컨실러로 피부색은 평소에 쓰던 것과 동일하게 유지해줄 자격이 있다. 정말 잡티 부분만 콕콕 집어 커버해주는 중. 뮬 팔레트가 완전 매트하지 않고 적당히 윤기가 돌게 표현이 되지. 나 화장해서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소량으로 펴발라준다. 나는 가끔 양자택일 노래를 즐겨 듣곤 하지. 아니 보세요, 지금 나 되게 진지한 한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아 우리 심하다 1쪽은 코 주변도 잘 커버할 줄 안다. 이번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예뻐 보이기가 아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세월과 강인함을 표현해야 하지. 그래서 저렇게 음영 섀도우들로 먼저 얼굴들을 푹푹 찍어줄 것이다. 작은 브러쉬로 먼저 눈썹 아래 눈 전체의 각을 살려 눌러준다. 눈썹 사이에 찡그린 세월만큼 파이는 주름을 그려주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콧대도 그어주지. 콧볼을 옆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가로로도 그어준다. 빈 부분을 메꿔주고 팔자주름을 그어주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늙어 보이는 건 당연한 결과다. 밝은 스틱 컨실러로 튀어나와야 할 부분들을 그어준 뒤 부드럽게 뭉개주고 조금 더 진한 음영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더 과감히 표현하도록 하지. 특히 눈 아래 다크서클과 아이홀을 말이다. 웃기지 마라! 큰 쉐딩 브러쉬로는 늙고 예민해진 꽁지 이마 가장자리, 광대 바로 아래, 푹 꺼진 볼살, 늙고 병 들어가는 것 같아. 날렵한 턱들을 표현해주겠다. 웃기지 마라! 진짜 늙고 병들었어. 눈썹을 그려보자. 싸고 쓸만한 미샤 블랙 아이브로우로 저런 넓은 그릇 모양의 눈썹을 만들 것이다. 털 하나하나를 그리며 채우다 보면 어느새 송충이 같은 눈썹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내 눈썹은 효자손처럼 삼갈래로 갈라져 있지. 잊지 말고 표현해준다. 너무 흐려 부족하다 싶으면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꺼낸다. 무서워. 세일러문을 좋아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진짜 털이 없는 부분부터 한올 한올 심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려줘라. 이게 한조의 눈썹이다. 눈매를 다듬어보지. 오른쪽 아래에 가장 어두운 색 섀도우를 이용할 것이다. 살짝 길쭉하고 날렵한 어두운 눈매인데 섀도우로 점막 가까이를 약간 두껍게 메꾸고 눈꼬리를 살짝 윗방향 한일 모양으로 빼주고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준다. 그리고 눈썹에 썼던 아이라이너로 눈 앞꼬리를 살짝, 점막, 눈 뒤쪽도 아주 살짝만 빼주면서 또렷한 인상을 만들어주지. 분장용 메이크업 제품 안에 매트한 순수한 회색 섀도우를 골라서 수염 붙일 곳을 미리 푸르스름하게 만들어주겠다. 야, 이걸 수염 붙이기 전에 끝나는 씬을 한 다음에 추가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늦었다. 젊은 한조 끝났네. 아니 젊은 한조도 약간... 수염이 올라올락 말락 할 수도 있지. 그 무슨 말투야? 올라올락 말락 무슨 말투야? 약간... 놀리는 거야.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너 이 자식. 무슨 말투야? 징아.
동생아, 너가 살아있을 줄이야. 겐지. 안 돼! 동생아! 동생아! 너가 살아있을 줄이야! 동생아! 겐지! 나 휴지 좀 주라! 휴요! 뭐가 생겨? 이상한 소리 내지 마! 어, 진짜 같다, 근데. 그렇게 진하게 해도 되는데? 여기 머리야. 어머, 그 머리야? 자, 이제 수염을 붙여보자. 화를 쏠려면 눈이 좋아야 하지. 여기 성우를 만나게 되지. 어떡하지? 안줘도 입술은 챙기나 봐. 체리빛 같은 입술. 어, 괜찮아. 얼굴 세운다. 귀여워. 이상해. 왜 그 퀄리티지? 문신 스티커가 없을 때는 소리 두껍고 큰 아무 마스카라로 결을 살려가며 용의 비늘을 채워주고 세워서 천천히 그림을 그리면 야메로라도 문신이 된다. 류요, 와가 대케 오프코레! 무슨 말투였는지? 뭐... 한조 메이크업은 끝이다. 상심한 용 때문에 세상엔 몇 해나 불화가 지속됐다. 용은 슬픔과 비애만 느꼈어. 어느 날 한 낯선이가 용을 불렀다. 오 용이시여, 어째서 그토록 괴로워하십니까? 야, 잘생겼어. 네! 꽃무늬들, 오늘은 성별을 바꿀 수 있어서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반드시 부탁한다. 한조, 대기 중.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붐빠라바빠, 붐빠빠, 붐빠라바빠, 붐빠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야. 이게 불어넘긴다면서. 약간 무서웠어. 약간 무서웠어.